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그리고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간의 M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8.6% 상승한 바 있는데요. 금리 하락 여파로 계속해서 이 모기지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떤 지표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액면 분할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대 1의 액면 분할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장이 연준의 테이퍼링의 결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게리 겔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하원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언급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언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 무역지수와 무역 조건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무역 조건이 1년째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수출입 물량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지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 한국에서는 5월에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는 2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